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실트 하모닉 퍼즐을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고요. 네네. 블랙과 레드 출시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발랄하고 예쁜 레드 컬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뭐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원하시는 색상을 고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공관 전문가 짐 해거맨과 콜라보로 탄생한 실트는 탁월한 톤을 자랑하는 12AU7 진공관이 장착된 하모닉 퍼즐 페달입니다. 코드톤이나 리듬톤에 특화된 풍부한 퍼즈톤과 하모닉 풋스위치로 발동되는 유니크한 하모닉 오버톤 등 두 종류의 퍼즈 타입을 한 개의 페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2인원 퍼즈 페달 실트는 와일드하고 다채로운 퍼즈 텍스처와 함께 진공관 특유의 따뜻하고 풍부한 톤이 더해진 강력한 퍼즈 머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공관이 장착되어 있는 이 이펙터들이 제법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월러스 오디오의 상품 설명을 보면서 조금 그래도 얘네가 좀 신경을 쓰는구나 했던 이유가 이 진공관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공관은 아무래도 소모품, 물론 이펙터도 소모품이긴 하지만 진공관 자체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 사용을 하다가 진공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죠.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진공관 특유의 사운드 따뜻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좀 좋은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페달의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출력 시그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게인, 퍼즈 서킷에 적용될 게인의 양을 조절합니다. 컨투어, 하이패스, 플랫, 로우패스 등 프리튜브 EQ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하모닉 스위치, 하모닉 모드를 활성화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의 스트라토캐스터를 물렸고요. 일단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대로 굉장히 풍부한 풍성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리듬톤과 코드톤에 이 최적화되어 있는 톤이라고는 설명을 드렸지만 솔로 연주할 때도 굉장히 네.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 상태에서 게인까지 올려볼까요? 네네. 확실히 좀 코드 바리에이션이 잘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즈 페달 중에 이제 코드 플레이 했을 때 그죠. 물론 일부러 그런 소리를 얻어내려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여섯 개 줄 소리가 네. 이제 으깨지면서 떡져서 근데 그거가 매력이긴 한데 네. 얘는 설명대로 잘 나오네요.
게인을 풀 게인으로 올려서 기타 볼륨으로 조절했을 때도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잘 사운드가 매칭이 잘 된다. 좋습니다. 컨투어 스위치를 변경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 반대로. 이제 아까 뭉개졌죠. 좋습니다. 다시 플랫으로 돌려놓고 톤을 좀 높인 다음에 하모닉 스위치를 같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퍼즈 페달 저희가 리뷰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매니악한 페달이기 때문에 아마 이 편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퍼즈 페달 저희가 좋은 퍼즈 페달을 만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퍼즈라는 이름 때문에 클릭수가 저조해진다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최근 이 장르가 경계가 많이 무너지면서 디스토션 페달이 아닌 혹은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아닌 조금은 새로운 개인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한테 퍼즈가 얼마나 효과적인 페달인가. 맞아요. 이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조회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마 클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 30% 정도는 진성 퍼즈 매니아들일 것이고 어떤 퍼즈가 또 나왔나 보자 하시는 분들일 테고 한 50% 정도는 늘 항상 그냥 뜨니까 보시는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 이 조금 새로운 이 디스토션이라든지 오버드라이브만 사용을 하다 퍼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유입이 돼서 이런 좋은 사운드의 퍼즐을 사용도 편하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퍼즐을 조금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물론 우리가 대부분 다 오버드라이브, 뭐 디스토션 그리고 뭐 어렸을 때죠 마샬 게인이라든가 네. 우리가 좀 쉽게 접하고 꿈꾸었던 페달들이 아마 각자 있었을 것이고 네. 이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페달 보드에 아, 내가 좋아하는 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퍼즈 페달의 경험 없이 이제 퍼즈 사운드의 경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뛰어 넘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퍼즈를 리뷰하는 거 왜 퍼즈 톤을 좀 더 멋지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맞아요. 퍼즈 페달들만 모아서 좀 사운드 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까 현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비교가 될 말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이해를 돕거나 약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타를 치고 기타 여행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엔 펜더 깁슨이다 하는 것처럼
이 디스토션 사운드 물론 깔끔하게 떨어지는 뭐 80년대 스타일의 락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퍼즈가 안 어울리는 음악이 많아요. 네. 많은데 어떤 솔로 톤이라든가 우리가 뭐 지미 핸드릭스부터 해서 뭐 제프 벡 뭐 여러 명 이제 이 형님들 네. 이제 사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도 있고 정말 형님들이죠. 그 솔로 연주를 듣고 우리가 죽인다고 했던 것 중에 퍼즈 사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디소션 사운드 그리고 이제 그 솔로잉의 뭐 따뜻한 소리부터 해서 뭐 오버드라이브를 좀 비교하기엔 퍼즈랑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굳이 디소션 으로 말씀드린 거는 좀 더 세고 강력한 소리로 갔을 때 마지막엔 결국 퍼즈를 건드려 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요즘에 퍼즈에 많이 빠져 있고 네. 다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는 오리지널 퍼즈로는 가고 있지 않다. 아, 거기까지 가면 이제 거의 뭐 재산이 탕진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선 안에서 좋은 퍼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보고 실제로 저는 이제 몇 개 퍼즐을 찾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실제로 녹음할 때나 되게 딱 저는 오히려 따뜻하고 멋진 톤의 퍼즐을 많이 쓰거든요. 퍼즈하면 다 흉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디소션 오버드라이브 이 친구만 해도 그렇죠. 네네. 절대로 안 나오는 소리인데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즈에 대해서 좀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들으시면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버집이 오셔서 자신의 기타랑 매칭해서 네. 좀 연주해보시면 와 이런 맛이 있었어 하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씨 먼저 월러스 오디오의 실트 하모닉 퍼즈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릴게요. 저는 이 퍼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연주할 때 가장 편리함을 원한다. 정말 이 기술력적인 것들도 잘 담아냈고 이 실제 진공관을 넣으면서 되게 따뜻하게 떨어지는 소리부터 해서 저는 아까 그 생각 들었어요. 리프가 훨씬 더 기타의 배음이 잘 들리는 계열의 퍼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밟고 리프를 치다가 솔로시에는 순간적으로 딱 모델, 밟아서 하모니 네. 모델에서 격정적인 솔로를 만들어내는 순간순간의 변화가 아주 용이하게 되는 퍼즈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퍼즈 이런 식으로 한 페달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통 이제 토글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노브를 돌리죠. 그래서 세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순간적으로 밟아서 탁 바꾸는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퍼즈를 좋아하시는데 공연 때나 이럴 때 빨리빨리 대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페달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즈 이만하면 됐다. 뭐 이 빈티지 매니아들한테는 뭐 형이 절대 차지 않을 페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퍼즈에 관심이 생기고 퍼즈에 입문하려는 연주자들 뭐 저렴한 것부터 뭐 다양한 퍼즈들이 존재하지만 이 정도의 퍼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제가 봤을 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리한 기능과 함께 멋진 사운드를 선물하는 퍼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